추! 모여서 반갑습니다. 불량명 1주1 인사드리겠습니다. 현우 장조! 약자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인디 전방 6승세는 단도하기 해협주와 적폭부다. 인사해줘! 약자 하나! 막상 5주가 지나고 보니까 저 자신을 극한의 실험 속에서 이겨낸 것 같아서 상당히 뿌듯하고 또 같은 동기들과 전우회로서 똘똘 뭉쳐서 5주간의 훈련 생활을 마쳤다는 것에 큰 자신감과 행복함 그리고 성취감을 느낍니다. 특히나 가장 힘든 훈련이라고 꼽는다면 방금 전에 멋지게 마무리한 닭개 전투가 아무래도 가장 힘든 훈련이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상당히 극한의 고통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므로 해서 한 번 더 저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훈련이었던 것 같고 큰 뿌듯함을 느끼고 이후에도 정말로 큰 추억이 될 것 같고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. 지금 훈련 속 5주 과정을 마치면서도 너무나 많이 변한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고 2년 후에도 상당히 큰 그릇으로 성장해 있는 이준기를 만나게 될 것 같아 저 자신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.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남자로서의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보다 좀 더 많이 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입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. 하지만 와서 경험해 보니까 정말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큰 보석과 같은 시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. 입대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고 빨리 입대해서 좀 더 성숙한 남자로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일단은 찬란한 20대를 선사해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군대에서 더 멋지게 군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얻고 또 충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멋진 남자로 돌아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2년 뒤에 또 멋지게 응원해 주시려면 건강이 재산입니다. 예, 항상 건강하십시오. 군인의 자세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국방의 의무를 지키고 또 국가를 지키는 사명감인 것 같습니다. 그것에 좀 더 충실하게 한 발 한 발 다가가서 확고히 신념을 가질 수 있는 멋진 이준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값진 시간으로 만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해서 2년간의 보석 같은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